네, JTBC에서 썰전의 진행을 맡고 있는 김구라입니다. 저도 그 예전에 한참 우울할 때 김준호 손에 이끌려가지고 개콘 오디션을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쨌든 700회 정말 대단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저 강 변호사님 뭐 하실 게 없어요? 많을 것 같은데. 전화 개콘에 할 말 많죠. 네. 특히 최효정 씨 그 제가 많이 띄워드렸는데 요즘 그만두고 네, 요즘 조금 그 좀 기대 못 미치는 것 같은데 최효정 씨 애정 남버 원도 기대하겠습니다. 개콘 700회 화이팅! 화이팅! 네! 우리는 떨어지는 개그맨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개그맨 인권보장위원회, 즉 개보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개그맨들의 인권을 위해 당당히 이렇게 외치는 바입니다. 국민들의 웃음 위에 일주일간 개그 짰다! 개그 짰다! 개그 짰다! 개그 짜다! 탈모 왔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개그 콘서트 보고 계십니까? 본인이 안 좋아하는 코너 할 때 잠깐 채널 돌리셔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사실 우리 개그맨들 다른 연예인에 비해서 조금 차별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기자님들, 에? 기자님들 인터뷰하실 때 우리 배우나 가수분들은 이렇게 멋진 표정, 멋진 포즈를 요구하는 데 반해서 우리 개그맨들에게는 어땠습니까? 아, 황현희 씨, 최유정 씨, 네, 아, 죽겠습니다. 네, 네. 아, 자, 그런 표정 말고 개그맨 표정 지어주세요, 개그맨. 아, 좀 더 입 벌리고, 아, 좀 더 콧구멍 벌리고, 혀내 밀고, 다. 그렇지, 바보같이.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이렇게 방송뿐만 아니라 사진으로서도 많이 웃겨드렸음. 우리 인간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개그맨들 사석에서 만났을 때 처음 보자마자, 아, 박성호 씨 한번 웃겨봐요. 웃겨봐요! 이런 얘기는 좀 하지 맙시다. 많이 웃겨드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나 괜히 엽기 사진 찍었어. 괜히 바보 같은 표정 지었어. 이제 더 이상 사진으로도 웃길 자신이 없어. 어떻게 사진 찍어야 웃겨? 어떤 사진? 어떤 사진? 어떤 사진? 누드 사진. 좋습니다. 애정남에서도 준비한 게 드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개그맨들. 하지만 개그맨들 사이에서도 애매한 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과연 인기 개그맨의 기준은 무엇인지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기 개그맨의 기준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 입으로 말하기 민망하지만 박성호, 황현희, 최유정처럼 이 개그맨들의 이름도 알고 그들이 한 대표 코너까지 안다? 그러면 우리는 인기 개그맨입니다. 그런데 그 개그맨의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캐릭터는 알 것 같다. 예를 들면 얘네들 모르겠다. 쌍둥이 그냥. 쌍둥이. 이름은 몰라. 이름 몰라. 이름 몰라. 이름 몰라. 쌍칼. 맞아. 이름 알아. 이름. 이름 아는 사람 이름. 야, 이름 몰라. 몰라. 오랑캐야. 이름이 오랑캐인 줄 알아. 성이 오씨야. 오씨야. 이런 애들은 그냥 괜찮은 개그맨입니다. 괜찮은 개그맨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더 애매한 사람이 있습니다. 얘네가 이름도 모르겠고 어디 나왔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개그맨인 것 같다. 개콘에서 본 것 같다. 이런 애들. 본건 같아. 미안해. 본 건 같아. 본 거는 같아. 본 건 같아. 어디 나왔을까? 맞아. 어디 나왔을까? 뭐야. 본 것 같아. 본 건 같아. 어디 나왔을까? 본 것 같아. 이런 애들은 그냥 개그맨입니다. 그냥 개그맨이에요. 자, 단 이런 애들 중에서 요 세 명은 제외입니다. 왜냐? 요 세 명은 제가 개그맨 되기 전부터 알았는데 걔네 다니면 개그맨이죠. 이런 오해 받았어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제외입니다. 맞습니다. 딱 저한 거예요. 맞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모든 개그맨들은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나왔나, 은서? 빨리 나왔나? 나오셔. 와! 이 모든 개그맨을 대표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우리는 당당히 이렇게 외치는 바입니다. 차별 대우 상관없다. 웃음 주면 감사합니다. 차별 대우 상관없다. 웃음 주면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웃기는 개그 콘서트요. 영원히.